안녕하세요. 이제 강신무에 대해서. 강신무는 우리 집에 그런 내력이 없어. 신이 없는데 내가 신이 된대. 그 케이스가 저예요. 저희 집은 뭐 절법으로 공들였고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뭐 이런 신당에 와서 공들였던 그런 기운이 있는데 누군가가 법당을 모셔놓고 무당이 된 거는 뭐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없는데 왜 제가 신이 됐냐? 이거는 요즘은 신이라는 게 신령님이 해. 전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딱 정해줬는데 지금 뭐냐면 산을 만지고 산 있잖아요.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산도 개발되고 강도 개발되고 또 뭐가 개발되느냐? 그렇게 개발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묘를 다 옮기고 이장하고 합장하고 또 뭐를 뿌려버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몬선대부터 매장 문화예요. 다 매장을 하셨어요. 특별한 스님이나 화장을 하셔서 사례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하셨지 일반 정상적인 보통 가정에서는 다 돌아가시면 돌이라도 해서 다 매장 문화라고. 그런데 없는 매장, 요즘은 땅도 그렇고 시절도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납골로 하다 보니까 그런 탈들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상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오는 거야. 미륵님이 집으로 내려오는 세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강신무가 불도 돌도 나무도 신이 깃들고 가족마다 신이 깃든다고 일본식 중국식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집에 내력이 있다 그래서 신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님들을 많이 건드려 놓고 산맥을 만져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신명들이 가족만장마다 불이라고 그래요. 박씨, 김씨, 이씨, 황씨 이렇게 각성맞이 불이보다 공들였고 신다껐지 않았던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민족이 공들이고 신다까 하늘만 봐도 빌었고 물을 떠놓고 빌었고 할머니들이 우리 선대의 다 할머니들이 장뚝에다가 물을 떠놓고 빌었고 또 경상도 쪽에서는 세준단지라 그래서 집집마다 많이 단지를 모시잖아요. 공들였던 그런 또 신주단지, 세준단지, 다성주단지 이런 걸 다 모셔놓고 옛날 집부터 다 빌었던 할매들이야. 할매고 할아버지들이고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래.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대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산도 만지고 물도 만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기운이 떠서 신이 되어서 어디로 가냐? 자손한테 오는 거야. 자손한테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렇게 뭐 바람이 많고 풍파가 많고 명이 짜고 이거를 신으로 해서 올려주려고 자손이 불쌍해서 오는 건데 내림 그때부터 무당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내 조상이 많이 닦고 공들였던 그 기운이 있으면 그 대에서 쭉 내려오다가 코에 딱 걸리는 자손한테 그게 신명으로 이렇게 고 내려서 풀리게 돼요. 그런 제자를 강신무라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안에 이런 기운이 없었는데 혼자만 독불로 쏙 무당이 된 거 돌연변이 그걸 강신무라고 하는데 강신무는 이어지나요? 요즘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신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나는 정말 신테스트에서도 정말 내가 놀란 사실이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제 전문적인 이제 풀을 한다면 정신분열 무슨 뭐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 이거는 신병이고 이런 무당한테 가라 그런데 요즘은 정신병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치료할 게 뭔가 무슨 삶의 기운이 신적인 기운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서 부르라고 한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신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도 그래요. 이렇게 신이 와서 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영안이 열려서 보이고 듣고 점사를 보고 내림굿을 안 했어도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해야 될 사람은 너무너무 무섭고 싫다 그러고 요즘 힘드니까 그냥 신 가물이다 하면은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이 올해는 제가 첫 유튜브 찍을 때 올해는 신이 하늘에서 대신할머니가 내려오는 해예요. 무술년이라는 해는 신이 많이 탄생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신으로 고통받는 분들 신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큰 무당 된다고. 그래서 신이 열리는 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달에 받으면 하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유튜브에다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무슨 내림굿이 내림 일반 굿도 아니고 내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지 정말 신을 가리를 타는 사람 신을 받았는데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
다시 재신가리를 해서 내림을 다시 하는 사람들, 그걸 가리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천불을 깎는 사람, 내림꽃,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정말 풀도 움직이고 돌도 움직이는 미르케 세계에서 굉장히 이 신이 우춘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신은 신으로밖에 못 풀고 마음을 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가중 제사집에 가시더라도 신은 정말 신이라면 날 줄이고 시 줄여서 빨리 이 길을 가야만이 그 바람과 건강과 금전과 명예를 다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